지난 20일 한 여성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30대 간호 조무사였는데요. 개인 병원에 있다가 저희 병원에 와서 한 3-4일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의료진도 최선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중증도가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도 오시다 보니까 저희도 뭐. 이상한 점은 복통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두 번이나 음성이 나왔다는 점. 이후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돼서 대형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세 번째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이틀 후 사망에 이른 겁니다. 이렇게 증상이 있었는데도 왜 음성 판정이 나왔던 걸까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뭐 정도라든가 어떤 검사 방법을 썼었던 것인지, 입원하시고 나서의 경과는 어땠었던 건지, 그때 처음에 발생했던 증상이 코로나19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하는 건지, 중간에 뭐가 또 새로 생겼던 건지, 이건 분의 의무 기록이나 상황을 알고 얘기해야 돼요. 혹시 기저질환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두 분의 신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스터리한 사망, 시민들의 불안도 커집니다. 음성이었는데 양성으로 되는 거는 글쎄요, 여태까지는 좀 이렇게 신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어가지고. 검사를 두 번? 한 번 했는데 둘 다 무증상이, 그러니까 둘 다 음성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죽는다고 하면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받다 보니까 아마 검사하는 과정에서 좀 뭐 실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착오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돼요. 바로 어제 방역 당국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답을 내놨는데요. 확진 이틀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라기보다는 그 두 번째 검사와 세 번째 검사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마 그 기간 중에 일정 정도 그 질병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의 검사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현재까지는 검사 분석 과정상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찾기 위해 익명 검사를 진행하는 선별진료소, 검사 분위기가 바뀌었다는데요. 젊은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셔서 예전보다는 몇백 명 더 많은 분들이 연령층에 구분 없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고령이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지, 젊은 사람이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이 중증으로 갈 위험, 사망할 위험이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좀처럼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 방역에 더욱 철저히 신경 써야겠습니다.